자, 다음식 곱셈입니다. 자, 덧셈, 뺄셈 했으면 곱셈 해야죠. 맞지? 곱셈. 문제에서 곱셈에 대한 거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과 항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A가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하면 A를 총 N 플러스 N번 곱한다는 건 알고 있죠? 2를 3번 곱하고 우리는 앞에서는 숫자로 많이 했죠? 맞지? 2를 3번 곱한 거는 이거부터 한번 봐. 하나만 봅시다. 2의 1제곱이 얼마죠? 2. 2의 2제곱은?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 당연히 알겠죠? 2의 10제곱은요? 모르겠죠? 1024. 자,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외워야 돼요, 나중에는. 10승 외웠죠? 10승 정도 외웠죠? 자, 근데 얘 얼마인가요? 소정이 얼마야? 0. 서현이? 0. 2. 뭐? 아, 0. 저 돌아야 돼. 아니, 1. 어? 자, 얘는요? 1입니다. 자,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돼. 왜 그런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쓰니까. 보세요. 2의 1제곱이라는 말은요. 말 뜻부터 알아. 2의 1제곱이라는 말은 2를 몇 번 곱하세요? 한 번 곱하세요. 2의 제곱이라는 말은 2를 두 번 곱하세요. 2의 3제곱은 2를 세 번 곱하세요. 맞지? 그럼 주어가 빠졌잖아. 어디에? 2를 한 번 곱하래. 어디에? 1에다가 얘는요 1에다가 2를 두 번 곱하세요. 얘는 1에다가 2를 세 번 곱하세요. 얘는 1에다가 2를 열 번 곱하세요. 이 말이거든. 맞지? 얘는요 1에다가 2를 곱하지 마세요.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2를 안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1이죠. 기본 숫자는. 알겠어요? 자, 요 정도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언급한 거고 쌤이 그만 보라색으로 적어준 부분만 중학교 때 크게 언급 없었죠. 물론 뭐 내가 중2 수업 시킬 때는 얘기는 했었다만 까먹겠죠. 자, 그래서 일단 A의 N제곱이라는 말은 A를 몇 번 곱하란 말이에요? 총 몇 번? N번 곱하란 말이죠. 맞지? 여기 있는 A의 N은 똑같이 A를 N번 곱하란 말이지. 그럼 두 개 곱해버리면 숫자로 하자. 숫자로 하는 게 다르니까. A의 제곱이라는 말은 A 곱하기 A란 말이죠. A의 3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란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은 A 곱하기 A랑 A 곱하기 A 곱하기 A랑 총 곱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뭐처럼 보여? A를 5번 곱한 거구나가 보인다고. 맞지? 그래서 밑이 같을 때 곱하기로 나왔을 때는 지수끼리는 뭐 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니? 근형입니다. 그래서 곱하기일 때 뭐 한다? 더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체를 제곱했는 거는 이거죠. 자, A의 제곱을 3번 곱하세요 라는 말은 A제곱, A제곱, A제곱 이 말이죠. 맞지? 근데 아까 금방 1번 규칙을 따라가면 곱하기로 하면 지수끼리 뭐 하라 했어요? 더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A의 2 더하기 2 더하기 2죠. 그럼 A에 6 나오죠. 맞니? 그래서 갈로가 나왔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엎어야 된다. 맞니? 이해됩니까? 나누기는 마찬가지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분배합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죠.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죠? 자,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나누기는 뭐예요? 나누기는 내가 어떻게 알아? 빼라고 했어요.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뭐하라 했는데 더하라 했잖아. 그럼 빼볼게. 잘 봐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쌤 말하는 거 하나만 딱 해놓고 끝나면 돼요. 봐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요 A의 3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A의 1승입니까? 맞아. 그냥 우리 아 나누기니까 빼면 되잖아. 그럼 또다시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은요
A의 5 빼기 5니까 A의 0승이죠. 아니, 얼마 나오죠? 1입니다. 어떤 수든지 밑과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1이야. A를 안 곱한다는 거니까. 1에서. 맞지? 그러면 A의 3승 나누기 A의 5승은요? A의 3 빼기 5니까 A의 마이너스 2승 되죠. 맞지?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잖아. 맞니? 자, 그래서 책에서도 아직 언급 안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더 2학년 들어가면 다시 언급해 주시면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수의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는요, 역수하라는 뜻입니다. 지수의 마이너스라는 거는 0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숫자를 뒤집으란 말이야. 뭐를? A제곱을 뒤집으세요 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떼는 대신에 얘를 뒤집어 놓으면 돼,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죠. 봐봐. 3의 마이너스 2승은요, 3의 제곱분의 1이에요. 5의 마이너스 3승은 5의 3승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뺀 거를 뒤집으면 돼. 오케이? 이 마이너스가 뭘로 갖다 생각해도 되고, 요 마이너스가 이거됐다 생각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어떻게 외우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말은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니? 인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그래서 그 앞으로 역함수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많이 나와요. 그때 다 마이너스가 다 붙습니다. 그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쌤이 이렇게 얘기하자. 5에 마이너스 뭐 이런 뜻이 있다. 마이너스 지수증이 붙었으면 아 뒤집어주면 되구나. 오케이?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내용이 바로 내용 이해되는 거죠. n 빼기 n이 네, n이 뒤에 있게 더 크면 맞지? 분자 지수가 뭐래 돼? 음수로 나올 거라. 그럼 뒤집어주면 되죠. 맞죠? 지수는 n 빼기 n으로 바뀌겠죠, 양수. 마이너스 2였는데 내려가면 2로 바뀌잖아, 맞지? 자, 다음 식의 곱셈 나옵니다. 자, 봅니다. 곱셈, 우리 흔히 지금까지 했던 거죠. 맞니? 하나씩 뭐 하자? 분배하자. 쭉쭉 날리면 된다. 맞죠?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왜? 지금까지 5 곱하기 2나 2 곱하기 5나 같아요. 맞지? 갈로 결합 법칙 묶어주는 것도요, 먼저 하는 건 뭐 의미가 없어요, 곱하기는. 맞니?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었지? 기억나나? 쌤,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 초등학교 때 더셈과 뺄셈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 한식에서 같이 나오면 앞에서부터 풀었죠. 맞지? 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곱셈과 더셈은 돼요.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셈도 앞에서부터 풀었어요, 원래는. 맞지?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곱하기하고 나누셈이 한꺼번에 나오면 어떻게 풉니까? 앞에서부터 풉니다가 아니고요. 나누셈을 곱하기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되버려요? 역수치해주면 되잖아. 우리 앞서 다 배웠죠. 나누기 2하면 곱하기 2분의 1 만들었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순서 상관없이 막 곱해도 상관없잖아. 곱셈은 뭐니까? 결합법칙과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자, 그 다음 분배법칙이 나왔어요. 분배법칙 뭔지 알죠? 맞지? 다 풀어주는 거. 인수분해도 분배법칙의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좀 더 뒤에 나옵니다. 단어 통. 자, 곱셈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풉니다. 갈로부터 풉니다. 앞에니까 천천히. 어차피 너 책에 답 다 나와 있어요. 맞지? 뭐 약간씩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내가 풀었던 것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건 풀지 않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밑에 것만 풀려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자. 자, A제곱의 3제곱이 얼마 돼야 돼요? A의 6제곱 맞나? 맞죠? 되는 거니까 빨리 합시다. B3제곱의 3제곱은 B의 9제곱. 오케이. C의 3제곱 곱하기 B의 3승 C의 6승 나누기니까 내가 곱하기로 만들어서 분모 적어듯이 그럼 뭐 하면 돼요? A 4개 C 4개 맞지? 자, 아까 우리 쌤 나누기 나오면 빼라면서요. 기억나나? 근데 이제 빼기 안 할 거야. 왜? 빼기 할 때도 있고 약분할 때도 있고 곱하기 하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원래 이렇게 약분하는데 지금은 헷갈릴까봐 쌤 한 번씩 할게요. 요거 두 개 먼저 합시다. 분자만 먼저 계산하자.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A 몇 개?
여섯 개 있나? B의 9승 곱하기 B의 3승은요? B의 12승. C의 3승 곱하기 C의 6승은? C의 9승. 분모는요? A 네 마리, B 네 마리, 아니 C 네 마리 있네요. 맞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약분대 안 돼. 자, 이게 나누기죠. 실제로. 나누기니까 뭐 하는 거야? 지수는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약분하면 돼. 위에 6개 곱해있고, 밑에 4개가 있으니까, 4개, 4개 약분하면 위에 2개 남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맞지? 그래서 A 몇 개? 2개. B는 12개. C는 5개. 답이죠. 어렵니? 할만하죠? 너무 쉬워서 좀 지겨운 과목은 있겠지만, 그래도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솔직히. 자, 그 다음 봅니다. 똑같이 할게요. 자, 4분의 1, x3제곱, y제곱, 나누기, 쌤이 지금 나누기 한 이유는 요거 먼저 정리하려고, 제곱. 자, 제곱하면 얼마 돼? 36분의 x4제곱, y제곱이죠. 곱하기, 자,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 x의 9승, y의 6승. 자, 4분의 1에 x3제곱 y제곱 곱하기 x4제곱 y제곱 분의 36 곱하기 마이너스 8x9승 y6승. 됐니? 분모 계산할까요? 원래는 약분하는 거죠. 약분으로 그냥 해볼까? 야, 원래 약분하기 제일 빠르죠. 맞지? 부호부터 합니다. 천천히 부호부터 합시다. 풀풀만 하면 나와요. 마이너스 끝났어요. 맞지? 자, 숫자만 합니다. 숫자만. 4분의 1, 36이니까 쌤 이거 약분대 안 돼. 9. 그럼 9, 8에 72 나왔어요. 맞죠? 자, X만 합니다. 자, X 3개, 9개. 위쪽에 분자에 몇 개 있어요? 12개. 밑에 몇 개 있어? 4개. 빼면 X 몇 개 남아요? 8개 남나? 이해 되고 있어? Y 2개, 6개. 총 몇 개? 8개. 밑에 2개. 약분하면 위에 몇 개 남아요? 뭐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죠. 이해됐어? 그 다음 봅니다. 자, 5번은 곱셈하래요. 아유, 귀찮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선행이 아닌 이제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본 수업이 들어갔어. 그럼 이런 문제 안 풀잖아요. 맞죠?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한번 선행도 했는데. 자, 1번 봅니다. 1번은요, 하나씩 간다, 천천히. 얘랑 얘랑 곱하면 6x는 4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1차, 2차 곱하면 마이너스 3x3제곱 맞나?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x.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9 x제곱. 내가 여기 적어도 이해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자, 차수 같은 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덜 헷갈리죠. 맞지? 자,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6x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3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요거 두 개는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내림차순을 이용하려면. 맞지? 근데 뭐 문제에서 내림차순 하나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다음 된다. 2번 봅니다. 2번 보면요. 얘는 그 곱셈 공식이야. 이것도 있어. 있는데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x3제곱. 요거 풀면요. 2x제곱. 플러스 2x제곱. 또 요렇게 풀면요. 플러스 4xy제곱. 그 다음 요렇게 풀면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풀면 마이너스 4xy제곱.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8y3제곱. 맞지? 자,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실제로 우리 요 다음에 배운 곱셈 공식이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때 곱셈 공식 가서 한번 다시 합시다. 이건 일단은 앞으로 가고. 3번 볼까요? 3번. 첫 번째 하면 얼마 돼? 2x고 맞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2xy. 조금 지겨워도 조금만 집중해서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하면 마이너스 3xy.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6y가. 그 다음 세 번째 하면 1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거죠. 저렇게 하면 얼마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됐죠? 자, 이제 문제로 또 언급되겠죠. 요 확인 체크 문제는 숙제입니다. 5번 숙제보다는 우리 2교시 때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 나하고 다시 해야 되고 당연히 2교시 때 필수해제 문제 풀어서 쌤한테 갖고 와도 됩니다. 모르겠는 거 너가 수업하니까 다시 들어도 돼. 자, 봅니다. 전개식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유형을 가고 있죠. 전개식에서 xy의 개수 구하래요. xy의 개수 구하라. 우리 다 풀 이유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 곱해서 xy 나온 거면 되죠. 맞지? xy가 xy의 개수 나오려고 하면 두 개의 항에서 곱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xy랑 뭐? 상수랑 곱해도 되고요. x랑 y랑 곱해도 되고 y랑 x랑 곱해도 되고 상수랑 xy 곱해도 되죠. 항이 맞지? 그러니까 이것만 찾아주면 되지. 자, 그러면 봅시다. x랑 뭐 곱해야 돼? y 곱해야 되죠. 맞죠? y랑 x 곱해야 되죠. 그 다음 없어요. 그럼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돼.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1xy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y 따라서 마이너스 xy 답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되겠어? 할 말 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종합이 마이너스 18이다. 자, 볼펜으로 줄 긋고 있으면 한번 줄 그어주세요.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봤어. 자, 보입니까? 자, 일단은 내가 좀 이따가 여기에 보충을 적어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문제 풀어보자. 알겠지? 자, 2번 문제 풉니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봅시다. 풀면 뭐 나와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3kx 제곱 맞나?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12kx가 그 다음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적지 않나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kx 이렇게 하면 플러스 4k 맞니? 맞지? 이 식에서 뭐 하래요? 항을 전부 다 나와라며 개수들로 맞죠? 그럼 뭐 나와야 되죠? 잘 봐. 3이랑 뭐 마이너스 3k랑 마이너스 12k랑 잘 봐. 내가 지금 이걸로 답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k랑 플러스 4k랑 아까 3 요거 다 나오면 되죠? 맞지? 이거 다 나오면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18 나오면 돼. 더 쌤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어렵지 않죠? 맞지? 근데 이렇게 나온다. 당연히 상수항 포함한 다 풀래 이거 2x-k의 10차이면요 다 풀면 몇 차씩이 나오죠? 10차씩이 나오죠? 최소한 못해도 항은 11개 나옵니다. 맞죠? 계산만 해도 하루 종일이죠. 맞지? 이건 풀기 힘들다는 거야. 왜? 일단 쌤 첫 번째 법쌤 혹시도 난 못하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일단 요런 거 10개 딱딱딱 채워서 하나씩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맞지? 맞나? 솔직히 해서 32번만 하면 돼요. 하나 둘 2 곱하기 2 곱 아 미안 1024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답 나옵니다. 근데 봐봐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 문제랑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맞지? 근데 풀이 방법이 달라져. 왜? 니들은 풀 수 있으니까 푸는 거, 못 푸니까 버리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옵니다. 맞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내가 요령으로 가는 거야, 이제. 자,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얘들 계산할 때요, X를 신경 써 안 써. 자, 조금만 중요해서 요거는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지금 줄 거라 했는 거죠. 자, 이거 문제 쳐다보니까 X는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맞지? 그럼 다르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X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요, X를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X를 1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3이랑 1이랑 곱해봤자 3, 마이너스 3K랑 1이랑 곱해봤자 마이너스 3K. 맞니? 맞죠? 그래서 쌤 요렇게 나왔을 때는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자, 봐. 일단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5K죠. 맞지? 플러스 5K 나가면 마이너스 10K 됩니다. 3 빼기라면 2고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되죠. K 얼마 돼요? 2 됩니다. 맞죠? 답 맞나? K 2 맞죠? 맞지? 근데 X에 1을 대입해보자.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요걸로 풀어보겠다 이 말이야. 요걸로 풀어볼게요. 저기 X에 1 바로 대입해. 풀지 말고 대입하라는 거야 내 말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대입하면 앞에 게 2죠. 맞니?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가. 맞아요. 요거 풀면 2. 요 마이너스 5K니까 풀면 이게 마이너스 18 나온단 말이죠. 맞지? 그럼 K 똑같이 2입니까? 맞죠? 어차피 20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이런 문제 이제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하나 익힌 거야.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유형을 익힌 거야. 그러면 쌤, 얘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10선까지는 힘들고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치고 이제 10승아, K 10승 나오면 내가 얘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하면 얼마 돼? 이거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얼마 안 돼요?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K 나중에 1 하자. 어려우니까 1이 돼 있다. 됐나? 이제 X에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좀 귀찮잖아. 맞지? 근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하면 뭐 하면 돼? 이제 X에 1 대입하면 되죠. X에 1 대입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 되나?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다 같이 푸는 게 아니고 전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다항식의 개수들의 합은 X에 1을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되겠니? 됐어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내가 쌤이 그 시험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초반에. 근데 이거는 어차피 풀다 보면 별 게 아니야. 마치 지금 처음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지만 우리가 선행이니까. 자, 봅니다. 얘도 봐봐. 1 플러스 3x, 2x 제곱, 4x 제곱, 3, 2x, 4x 제곱, 플러스 5x 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구하래. 자, x 세제곱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뻔하죠? x 세제곱이랑 상수 곱해도 되고, x 제곱이랑 x 곱해도 되고, x랑 x 제곱 곱해도 되고, 상수랑 x 세제곱 곱해도 되지. 맞지? 그래서 해보자. x 세제곱 넣으라고 하면 상수랑 못 곱하면 돼. x 세제곱. 또, 1차랑 2차. 2차랑 1차. 3차랑 상수. 맞지? 곱하고 숫자를 해봅시다.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4는 12.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3은 12. 맞니? 이게 x 세제곱의 개수잖아. 이해되나?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17에 21. 3, 3이가? 오케이. 두 번째. X의 5제곱이죠.
자, x 다섯 제곱이면 잘 봐. 똑같이 한다. 1차, 3차지. 안 되지. 저 미안, 1차는 다. 상수랑 3차지. 안 되지. 5차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못 만들어. 1차랑도 3차. 못 만들죠. 4차니까. 그거 뭐, 2차와 3차. 3차와 2차. 요거 두 개 다 가져. 그럼 얘들 곱하면 얼마 돼? 10. 얘들끼리 곱하면요? 16. 얼마 나와요? 26.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빼래. A에서 B 빼면 얼마 나옵니까? 33 빼기 26 하면? 7. 그래서 답은 7입니다.